한박산 중앙공원은 평택 고덕지구의 중심공원으로 친환경 자연을 바탕으로 도시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형 복합문화공원입니다. 또한 밤에는 호수공원에서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음악분수도 연출된다 하는데 현재는 추위로 인해 시설 파손 예방을 위하여 음악분수 운영이 조기 종료되었고 본 운영은 내년 3월 말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아쉽지만 음악분수의 모습은 내년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희인 폴리테크닉 스쿨과 협상을 이어가면서 학교 법인 선정 시점은 올해 말로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개교 시점도 2026년 8월에서 2027년 8월로 1년 늦춰졌는데요. 평택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학교 운영 법인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교육 환경 영향 평가, 국제학교 설립인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평택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고덕 국제신도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책 대출 또한 축소되면서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줄어들었기에 부동산 시장이 올해 들어 회복세에 접어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또다시 조정 상태에 접어들면서 수도권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반도체를 품고 있는 고덕국제신도시 역시 경기 악화와 더불어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을 버텨나갈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상승세로 이끌 수 있는 호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의 호재들 중에서도 에듀타운을 중심으로 한 2단계의 개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덕신도시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에듀타운과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창도예박의 사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중앙도서관은 독서와 문화, 예술은 물론 여가와 자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미래형 도서관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사업비는 600억 원이며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의 규모로 2024년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화예술의 전당은 가장 먼저 공사가 시작된 곳으로 평택과 경기도 남부지역 시민들의 문화, 예술의 선도적인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1,156억 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택에서 유일한 박물관이 고덕에 지어지는데요. 사업비는 375억 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의 규모로 건설되며 2024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다음 2024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말까지 박물관 건립공사를 완료해서 2026년 개관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의 체험학습과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어린이 창의체험관은 사업비 386억 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2025년까지 건립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신도시하면 빠질 수 없는 친환경적으로 잘 조성된 한박산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이 최근 개장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한박산 중앙공원 호수공원에서 한박산 중앙공원 개장식을 개최했는데요. 한박산 중앙공원은 평택 고덕지구의 중심공원으로 친환경 자연을 바탕으로 도시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형 복합문화공원입니다. 위치적으로도 신도시 중앙에 위치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용하고 있고 트랙과 잔디 등 산책과 운동을 즐기기에도 좋은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호수공원에서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음악분수도 연출된다 하는데 현재는 추위로 인해 시설 파손 예방을 위하여 음악분수 운영이 조기 종료되었고 본 운영은 내년 3월 말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아쉽지만 음악분수의 모습은 내년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주택시장에서 행정타운은 주거 최적의 입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행정타운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 만큼 교통망이 잘 갖춰지고 주변으로 상권이 발달돼 주거 여건이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주민들을 위한 행정업무시설, 문화시설, 보육시설 등이 잘 조성돼 거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고덕국제 신도시에서는 행정타운의 중심지가 바로 2단계인데요. 2027년까지를 목표로 이전한다고 하니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행정타운까지 이전이 완료되면 행정과 문화 그리고 교육까지 모든 주거 여건이 갖춰진 곳이 되어 가장 주목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학교에 대한 소식입니다. 국제학교는 사업비 약 2천억 원으로 부지 약 2만 평, 건축 연면적 약 15,000평에 초중고등학교 1개교가 학생 2,000명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최근 소식을 보면 현재 국제학교 건립 사업은 학교를 운영할 외국 학교법인 선정 절차에 머물러 있고 1순위인 레장 아메리칸 스쿨과의 협상이 결렬돼 2순위인 폴리테크닉 스쿨과 협상을 이어가면서 학교법인 선정 시점은 올해 말로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개교 시점도 2026년 8월에서 2027년 8월로 1년 늦춰졌는데요. 형택 씨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학교 운영 법인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교육 환경 영향 평가, 국제학교 설립인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덕국제학교의 개교로 인해 고덕국제신도시가 세계적인 인재 양성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되고 이뿐만 아니라 국제학교와 더불어 에듀타운은 고덕신도시의 학교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주요 상권에서는 대형 학원과 각종 교육 관련 시설들이 활발히 입점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향후에는 고덕신도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외부 지역에서도 에듀타운의 학원가에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평택 내에서도 주요 학군 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고덕국제신도시의 개발 계획들 중 2단계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전달해드렸는데요. 이곳에는 약 7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이미 입주를 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2024년 이후에도 많은 아파트들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와 더불어 삼성반도체가 가까이에 있어 근로자들의 인구 유입으로 유동인구가 꾸준하게 증가될 곳이기에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명품 도시가 될 고덕국제신도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